안녕하십니까 쿨앤조이 회원 여러분. 어우 아주 야심한 새벽입니다. 원래 우리 쿨앤조이 회원 여러분들께 오늘 한 저녁 정도쯤에 오픈을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세팅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쿨앤조이 지름 김현석입니다. 네, 쿨앤조이 키라 유정입니다. 예. 자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쿨앤조이 공식 리뷰로 이제 소개가 될 제품은 어떤 제품이죠? 예, 다 같이 거세의 옵시디언 900D입니다. 예. 와, 지금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이거 세팅했습니까? 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했죠? 예, 네. 그렇죠. 뭐 좀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팅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가 아주 우람하죠? 예. 남자 케이스고요. 커세어 900D. 본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특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커세어 시리즈는 여러 가지 그 시리즈가 있는데 네. 그 옵시디언 시리즈는 이제 흑요석, 이제 광물이라는 뜻으로 쓰어요. 광물요? 광물. 흑요석. 네, 보통 장신구에 예.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예. 예. 그 때문에 전면 헤어라인 가공처리 알루미늄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남성적인 멋이 지금 묻어나오고 있어요. 예. 그죠? 각지고 전면에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그리고 라인입니다. 메탈 재질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또 특유의 헤어라인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하단 쪽에는 커세어 이제 마크를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일단 전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전면 쪽에 보시면은 네. 이쪽에 버튼 누르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네. 이렇게 하나 네. 점 다섯 개짜리 누르면은 네. 짠 해서 IO 포트들이 있고요. 예, 뭐 USB 3.0이 몇 개죠? 포트가? 네, 그리고 네. USB 2.0이 네 개. 오디오 포트. 예, 넉넉합니다. 표시가 포트.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뭐지? 예,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간 리셋 버튼도 있고요. 그렇죠. 하드디스크 LED, SSD LED, 전원 LED. 예, 그렇군요. 끄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바로 꺼지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저런 버튼 꺼졌고요. 네. 다시 이렇게 켜집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사이드 패널을 볼까요, 우리? 사이드 패널 보시면은 네. 보통 사이드 패널이 이렇게 뭐랄까 되게 크죠, 면적이. 네. 통짜로 지금 통짜 앞에 돼 있어가지고 튜닝을 좋아하시는 쿨앤조 유저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크릴이 일반 완전 투명은 아니고 네. 약간 남색 결의 스모크 아크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LED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너무 세지도 않고 은은하게 방출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본 케이스가 지금 보니까 너무 광활해요. 엄청 지금 네. 수용 공간이 광활합니다. 네, 지금 메인보드 같은 네. 경우는 물론 ATX 다 되고요. 예. 이스탠디드 ATX, 예. HPTX 다 됩니다. 서버 케이스까지 다 호환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 현존하는 모든 마더보드가 다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데스크탑용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그리고 이쪽 러버도 이게 러버 방식으로 있어가지고 네. 버튼 하나만 하면은 바로 열리는 네.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뭐 손나사 제거할 필요도 없고요. 네. 바로 그냥. 나사로 그렇게 불편하게 푸시 하면 푸시 앤드 바로 이렇게 제거되는 예. 깔끔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와. 우와!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와! 지금 장착된 패닝 S를 보면은, 네. 이 안쪽에 지금 3개가 들어있고, 123개가 들어있고, 네. 그 사이드에. 전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전면 한번 볼까요? 네. 전면은 그냥 이렇게 빼시면 돼요. 빼시면 되고, 그렇구나. 120mm가 현재 3개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요? 먼지 필터도 이렇게, 언터치 방식으로 바로 뺄 수 있게끔. 예, 깔끔하게 청소가 아주 용이한 구조입니다. 네. 오, 전면에 팬이, 쿨링 팬이 3개.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A모사의 그, 1200 그런 케이스랑 상당히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장착이 간편해요. 예, 원터치 그죠? 방식으로 있어가지고 청소가 아주 용이하게 됐습니다. 예, 쿨링 팬이 몇 개까지 최대 탑재가 가능한가요? 전면 123개, 네. 측면 이쪽 4개, 반대쪽도 똑같이 좌우 대칭으로 4개가 들어가고요. 상단에 120mm 4개, 그리고 후면에도 120, 140, 옵셔널로 해서 총 몇 개인가요? 16개에서 네. 18개 가량까지 네. 되겠네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쿨링이면 거의 끝판왕. 쿨링이 끝판왕이라고 봐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온도를 보면요. 첫판 지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PU Z하고 CPU Z하고, 제가 바로 키자마자, 네. 온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략. 지금 일단, 다시 뭐,
장착 안 했죠. 오픈 케이스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다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유틸리티를 바로 세팅하면 바로 알아요. 온도가 지금 40도대 초반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내부 온도가 지금 저희 쿨앤조이 사무실 내부 온도가 대략 한 28도 30도 정도 됩니다. 그때 한 40도 중반대 나오는데 지금 CPU 온도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GPU 온도 저희 사무실 내부 굉장히 더워요. 아, 지금 더워요. 예. 에어컨도 완전 끈 상태고요. 그렇죠. 뭐 40도대 초중반까지가 나오는데 지금 30도 9도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GeForce GTX 타이탄 SLI 지금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CPU는 인텔의 최상위 6코 12스레드의 3960X 4.5기가 헬렛즈로 오버클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쿨링이 굉장히 우수해요. 예. 예. 저도 지금 놀랐습니다. 지금. 와. 좀 소음은 저희가 저는 제 개인 시스템으로 앞으로 사용하려고요. 반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네. 직후에 다시 장착 이제 빼기가 싫어요. 이제. 그죠? 아, 정말 우수합니다. 지금. 그리고 본 케이스는 듀얼 파워까지 장착이 가능하죠. 네. 다시 한번 케이스 네. 열어볼게요. 네. 오늘은 봤으니까. 네. 보면은 남자의 케이스예요. 남자의 케이스. 일단 그래픽 카드 조금 다시 볼게요. 네. PCI 슬롯 가이드가 총 10개예요. 보통 7개, 8개 그런 수준 넘어선 10개래서 호웨이 SLI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전혀 문제가 없죠. 네. 호웨이 크로스파이어. 네. 문제 그리고 파워가 지금 현재 세로로 장착되고 또 하나 장착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듀얼 파워 듀얼 지원이 파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드웨이 개수는 지금 현재 지금 3개, 밑에 3개 3개 총 9개 되고 예, 옵셔널로 하나 더 해서 총 최대 15개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그리고 5.25 베이는 총 하나 둘 셋 4개 4개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사의 커세어 H110 예, 140 예. 듀얼 라이드죠. 140. 그렇죠. 120이 아니라 140 까지도 수용하는 이제 그런 라이드입니다. 일반 뭐 커스텀 순행 유저를 위해서 측면에 쿼드 라디가 되고요. 쿼드 양옆으로 두 개가 되고 상단도 한 개 됩니다. 총 쿼드 라디가 세 개. 예, 이런 구성, 엄청난 구성. 또 우리가 지금 시간 너무 짧아요. 그죠? 네. 너무 설명할 게 많단 말이죠. 그죠? 네. 자세한 거는 이제 본 리뷰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요. 예. 뭐 여기에서 이제 동영상 리뷰를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는 이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반납해야죠. 안 돼. 믿기라고 믿겨. 아, 뭘 반납을? 안 돼. 나와 잠깐. 나와. 깜깜.